눈. 그럼 맞아? 눈이라고 한다면 눈. 눈이면 그래도 모르겠거든요. 뭐? 눈. 눈이면 아, 아 저게 지금 아~ 가운데 거에 오를 넣으면 눈이 된다 이런 그렇죠. 얘기야? 아~ 그렇죠. 아. 형 씨가 푸시는 거야. 자, 빈칸을 채워서 공통점을 갖는 세 가지 단어를 만들어 봐. 그냥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갖는. 무슨 말이야? 저 N도 공통점인가요? 저 N은 그래서. 그렇죠. 정답. 어 진짜? 어 박경. 정답. 어 진짜? 어 박경. 정답. 어 진짜? 어 박경. 나 인제 뭔 뜻인지 알겠는데. 씨. 자 인제 문제 파악했는데요. 10초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봐봐요. 세 줄이니까 세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렇죠. 세 줄이니까. 그러니까 O와 N은 동시에 들어가는 공통적으로. 그러니까 두 번째 단어는 노인 거죠. 10초 지났습니다. 두 번째 단어가 노라고요? 노잖아, 보다. 넌. 자, 둘 다 틀린 거죠? 네. 아니, 자, 풀어주세요. 아니, 바로 풀지 말고 조금, 우리 조금만 맛을 좀 볼게요, 그래도. 무슨 말이야? 어디, 아, 어디서부터 봤어요? 뭐부터 봤어요? N-O하고 한 칸 있고 N 있잖아요. 네. 저희 한 단어만 한 글자만 더 들어가서 단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. 네, N-O 땡 N 이렇게. 그러니까 해서. 두 번째 줄만 나오면은 문제 쉬워지는 거네요, 그지? 네. 눈. 그럼 맞아? 눈. 눈이라고 한다면. 눈. 눈이면. 그래도 모르겠거든요. 뭐? 눈. 눈이면 아 저게 지금 아~ 가운데 거에 오를 넣으면 눈이 된다 이런 얘기야? 그렇죠. 아 형 씨가 푸시는 거야. 아 너 원래 알고 있었던 문제 아니에요? 노. 아니 저렇게 이상 생겼는데 남기고 난 문제다. 이렇게 되네요. 자 박경 씨 풀어주세요. 온. 눈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? 너도 얘 닮아가니 왜 물어보니? 그냥 물어봐. 왜 자꾸 물어보래? 어 그래 그렇구나. 애프터눈 눈이 있잖아요. 그렇지. 아. 그럼 이제 여기 M이 들어가고 아... 와 Morning Noon 그 다음에 Oh my god Night 와 Morning Noon 맞다 Morning Noon Night 삼시 세끼 Morning Noon Night 와 박경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. 야 너 하나만 잘해 임마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자 서윤희 씨 아 저 풀었는데 저는 저 앞에 N이 뭘까? 요게 있잖아요. 엔드? 엔드가 뭘까 해서 아, 저게 조금 네, 저것까지 포함해서 네. 다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박경 씨가 잘 하셨으니까 텔러? 저도 뭐 말하면서 불렀어요. 뭐라고요? 눈을 알아낸 게 아주 관건이네 어떻게 보면 그죠? 저는 U를 넣어가지고 New? Noun. Noun. 명사. 명사. 와. 그거 찾다가. 와, 아, 괜찮아, Noun. 명사 같은 뜻이 되려면 힘들어지죠, 네. 그죠? 그래서 안 보여서. 다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. 단어를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네요. 눈 정도로 붙였어야 되는데. 아, 잘 풀었습니다. 예. 네.